별들이 소곤대는 홍콩의 밤거리와 모히또 한 잔이 생각나는 에메랄드빛 몰디브 바다, 365일 잠들지 않는 뉴욕 타임스퀘어와 바람이 불어오는 그 아름다운 섬 제주도까지, 잠시 멈춰있던 여행세포가 움직이는 시간, 우리 여행갈래! 지금 당장 캐리어 가방을 꺼내고 싶은 시간, 우리 여행 갈래. 높고 푸른 가을 하늘만큼 청량한 두 남자를 소개합니다. 진지해 보여도 나름 개그 욕심 있는 웃긴 남자 다니엘. 예, 독일의 유세훈입니다. 모범생처럼 보여도 어디서든 잘 놀고 싶은 남자 천재 이승국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맞아, 우리 승국 씨는 잘 놀고 싶어요, 그렇죠? 아, 그럼요. 예, 놀 수 있을 때 놀려고 노력해야죠. 그렇죠. 네. 그게 인생이죠. 그럼요, 예, 그럼요. 예. 김다혜 씨가 다니엘 너튜브 3호사 30만 구독자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오! 100만까지 파이팅! 오, 감사합니다. 예. 다이님 고맙습니다. 3호사는 알베르토 럭키. 아이고, 럭키가 여기에 꼈네. 럭키 엄청 수다. 그치. 에너지가 예. 엄청나셨죠. 다니엘 이렇게 세 분이 함께하는 너튜브 채널인데 벌써 30만 구독자.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엄청 대단한 거잖아요. 아, 저희가 그쵸.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럭키 형 방금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세 명 중에 누가도 빠지면 안 될 것 예, 같은 맞아, 채널인 그러네. 것 같은데 맞아. 진짜 서로 너무 재밌고 예, 재밌게 찍고 있습니다. 아, 그 여기에는 뭘 하는 채널이에요? 저도 궁금해요. 예. 저희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저도 궁금하긴 한데 여행 얘기도 하고 음식 얘기도 하고 뭐 네, 그러나요? 되게 다양해요. 저희 토론도 하고 야외 활동도 하고 그리고 사모사담이라고 이제 좀 그냥 사회적으로 조금 영향이 있으신 분들 초대해서 같이 수다 떨기도 하고 예. 예. 사업 얘기도 하고. 어떤 얘기요? 사업. 사업이요? 네. 사업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럭키는 사업 굉장히 예, 수단 네, 좋던데. 제 생각에 그건 카메라 꺼졌을 때. 맞아요. 그 사람도 하고. 네, 그렇죠. 주식 얘기, 부동산 얘기 되는 거지고. 예. 맞습니다. 와, 그런데 또 우리 천재 네. 이승국 채널도 34만인데. 네, 그렇죠. 아, 박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뭐 합방 같은 거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분이? 아, 저희 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합시다. 너무 좋죠. 그러네. 언제도 열려있습니다. 예, 아 예. 진짜요? 진짜. 저는 제 채널에 합방 이렇게 일하면서 만나시는 분은 항상 초대하고 싶어도 항상 조심스러운 게 제 채널은 에버리지 조회수라 그러죠.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초청하는 분께 이게 도움이 되는 건가 아, 또 싶어서 그런 제가 하지 않아요. 네. 수 있구나. 그래서 불러주시면 저는 어디든 가고 예. 제 채널에는 함부로 초대하기 죄송한 그것 때문에 부르지는 않고 부르면 간다. 부르지는 못하고 부르지 않는 이유도 또 네. 너무 또 와닿네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부담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 하여튼 뭐 30만, 34만 하면 좋겠네요. 한번 넘어갑시다. 너무 좋아, 진짜 해보고 시너지가 진짜. 좋겠는데요. 좋아요. 네. 네. 자, 5019님이 다니엘 때문에 금요일 꼭 들어요. 아이고, 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승국 씨 살짝 섭하는 또 다니엘을 콕 찍어주셨네. 아니 근데 너무 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예. 매력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여은 씨가 질세라. 승국님 2주 만에 봐서 더 반가워요. 계속 다오 잘생겨지시네요. 그러니까 미모가 너무 그렇게 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면 네네. 안 되는 거 아닌가? 끝은 어디인가요? 나는 사실 이제 예. 합리적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 전혀 업그레이드 안 되는데 계속 이런 문자를 보내서 업그레이드 좀 해라 이제 좀. 이 강요 아니 슬슬 이제 이제 업그레이드 할 때 아니냐? 삐뚤어질 테야 막 이런 거. 아니 뭔가 너 지금 정체됐어. 아니야. 이 문자 받고 정신 차려. 야 이게 좀 아니야 어때? 이런 게 좀 한국 사람 좀 사고 방식이죠. 그렇죠. 예, 잘 못 받는 거 칭찬을. 아, 네, 나 지금 너 삐뚤어졌어? 삐뚤어질 테야. 아이고 자가지고 컬드 좋고 네. 예 아주 잘 생겨져가고 있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이재영 씨가 다니엘 형 외국인이 독일에 입국할 때는 심사가 까다로운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편한지 궁금해요.
그러게요. 저도 항상 독일인으로서만 입국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요즘도 이제 유럽 연맹 거기 이제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냥 여권 그냥 자동 검사로 하면 되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비교적으로 편한 것 같기는 해요. 비교적으로 편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치? 독일은 맞아요. 뭐 딱히 뭐 할 게 없잖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만약에 독일 입국하는 게 어려웠으면 다니엘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해줬을 거예요. 그치. 야, 너희 나라 들어가기 어렵더라. 이랬는데 이걸 모르신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친구를 보면 항상 그게 뭐 문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게트로 그냥 관광하고 오고 그쵸. 비즈니스하고 오고 딱 그럴 수 있는 나라잖아. 맞아요. 그렇게 뭐 불법 체류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진 않을 것 같은 느낌에. 뭐, 보안 이슈가 있었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여행 갈래 본격적으로 사연 만나볼 건데 자, 오늘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 어텐션 프리즈 커피와 케이크 세트를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드립니다. 우와. 아, 이건 타야죠. 이거 받아가야지. 뭐 추첨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와. 소개된 분들은 다. 여러분 빨리 보내세요. 빨리. 저도 사연 보내고 싶네요. 진짜.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사연. 자, 우리 다니엘이 소개해 주세요. 네. 이승연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 인생 첫 해외여행은 홍콩이에요. 나이는 좀 어리지만 왕가위 감독의 왕화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특히 중경 상님을 정말 재밌게 봐서 홍콩의 미들레벨 에스컬레이터에 가서 왕페이처럼 노란 블라우스를 입고 사진 찍는 게 저의 로망이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도착한 홍콩! 홍콩의 첫 인상은 건물이 아주 밀접하게 붙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간 곳이 홍콩의 중심지라 그랬겠지만 홍콩은 전반적으로 아주 높은 빌딩이 숲속 나무처럼 빽빽하게 모여있더라고요. 그 아파트 사이 미들레벨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왕페이처럼 쭈그리고 앉고 사진을 얼마나 많이 찍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처음 만난 홍콩은 얼핏 보면 여기가 서울인가? 싶을 만큼 서울의 여의도랑 비슷했어요. 높은 빌딩, 바쁘고 여유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까지 똑같았죠. 그래도 밤이 되면 별보다 빛나는 밤거리와 너무 맛있는 딤섬 그리고 홍콩이 간직하고 있는 그 미묘한 분위기까지 저의 첫 해외여행은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자, 사연 보내주신 이승현님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드릴게요. 자, 내 인생의 첫 여행이 홍콩. 괜찮을 것 같은데 두 분 홍콩 가보셨겠죠? 물론. 저는 한 번 딱 가봤어요. 다니엘은? 저는 경유만 했어요. 그래요? 네네. 독일에 가는 길에 잠깐 공항만 봤습니다. 아쉽게도. 네. 너무 가고 싶은 곳인데. 네. 맞아요. 저도 예전에는 홍콩을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요즘은 조금은 분위기가 좀 달라졌지만 정말 예전에 홍콩은 그야말로 쇼핑, 맞아요. 음식 뭐 이런 거에 천국이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2017년에 일하러 가면서 거기 며칠 묵었던 기억이 있어서 조금 돌아다니고 이랬었는데 제 인상에 남았던 홍콩의 가장 큰 그림 중에 하나는 시계. 시계를 왜 이렇게 많이 팔지? 거기 그러니까 쇼핑하러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시계 명품 시계를 구입하시는 층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골목에 한두 가게를 건너면 다 시계 상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그냥 그것만 봐도 시계 사러 많이 오는가 보구나 했던 인상이 되게 크게 남아있어요. 시계. 저는 이제 홍콩이 다 그 쇼핑몰이나 이런 게 호텔 지하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맞아요. 굳이 바깥으로 안 나가도 하여튼 쇼핑의 천국이구나. 그리고 그 사이사이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호텔에 연관되어 있는 음식점이 다 맛있었고. 아, 딤섬. 그래서 하여튼
정신을 못 차렸던 홍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예. 어릴 때부터 성룡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 진짜 옛날에 어떤 영화가 몇 년도에 개봉했는지까지 거의 다 외워놓은 상태였어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홍콩 꼭 가보고 싶었는데 이제 여기 그 이승현 님도 좀 약간 여의도 같다고 얘기하시는 게 예. 홍콩은 거의 150m 넘는 건물이 한 303개 정도 된대요. 그리고 100m 넘는 건물만 1300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예. 정말 고층 건물들이 너무 많고 그쪽에서 사람들이 풍수를 엄청 많이 따진대요. 예, 예, 예.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도 막 싸움까지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치, 하더라고요. 그치. 네. 근데 이제 저는 지금은 익숙하지만 홍콩에 이제 비행기 내릴 때 착륙할 때 홍콩을 보면 굉장히 막 거기에 막 좀 낡은 아파트와 막 그 빨래 같은 게 걸려 있고 그래서 아니 홍콩이 왜 이런가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공항 부분은 공항 부분이 그럴 수 있어요. 두 분의 첫 여행지는 어디셨습니까? 첫 어디 국내 아니면 해외로? 해외로. 저는 제가 간 게 아니고 누군가 데려다줘서 간 첫 번째 해외 여행은 일본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제일 가까운 일본에 겨울에 가서. 거기서 처음 스키라는 걸 타봤 초등학생 때였는데 처음 스키라는 거를 일본에서 타보고 디즈니랜드도 그때 처음 가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상들이 남아서 일본 되게 재밌는 거 많은 나라네 했던 게 제일 어린 시절 첫 기억이었던 것 그렇구나. 같아요. 그렇구나. 네. 어렸을 때 느낌은 뭔가 좀 스펀지 같아서 다 좀 이렇게 다 기억에 남고 다 흡수가 되지 않아요? 진짜로. 그때 봤던 그게 정말 달라. 전경들. 예. 나한테 스키 못하니까 막 일본인 가이드 선생님이 스키 붙으셨는데 그 선생님을 내가 애먹게 했던 그 그림들 다 기억나요. 그렇군요. 네. 저는 4살 때 엄마랑 둘이서 코스라는 그리스 섬 간 게 이제 첫 해외 여행이었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그 집에 사진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갔던 그 모습이 이제 담겨진 사진인데 어떠냐면은 제가 수영복 입고 위에 티셔츠 입고 오늘 그 쓴 모자하고 비슷한 모자를 쓰면서 그 나뭇가지를 지팡이로 서서 어떤 벽 위에서 걷는 그 사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아직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거기 벽에서 걸었던 거 아직도 기억나요. 이렇게 기억이 나 진짜. 그러니까. 신기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첫 해외여행에 대한 추억담을 좀 받겠습니다. 사실 그 첫 해외여행은 좋든 싫든 엄청난 기억이 나잖아요. 그리고 좀 그 뭐 일본, 홍콩은 좀 그렇지만 그 외국으로 갔을 때 그 신기한 이국적인 이국적인 풍경. 맞아요. 저는 그 유럽으로 갔을 때 여기저기 다 달력 같은 풍경에 너무 놀랐어요.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쵸, 우리는 진짜 막 달력이나 포스터에서만 봤던 막 이런 맞아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뭐 뉴욕이나 일본 갔을 때 우리나라랑 너무 똑같은데 여기를 왜 여행 오지? 막 이런 생각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뭐 맞아요. 그런 거. 네. 자,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첫 해외여행에 대한 추억담 많이 보내주세요. 자, 코아라 씨가 저도 그 로망을 안고 홍콩 갔었는데 현실은 그 에스컬레이터 가는데 덥고 습하고 사람 많고 출퇴근하는 사람들 바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요. 정말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맞아요. 저도 말씀드린 대로 17년에 홍콩 갔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 중경상님을 안 본 상태였거든요. 어허. 그 이후에 봤어요. 그래서 같이 간 게 영화 프로그램 촬영 때문에 가서 나 빼고 다 그 에스컬레이터 가야 돼 하는데 안 본 사람으로서 진짜 딱 보내주신 사연집은 똑같이 왜 이걸 굳이 이렇게 사람 많은데 스펀데 이걸 왜 이렇게 찍으려고 그러지? 나중에 영어 보고 알았죠. 아, 로망이 이렇게 생기는구나. 그리고 워낙 고층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네, 막 언덕에 빽빽히 되게 잘 나가는 나이트클럽이라고 해서 가봤는데 너무 진짜 꼭대기에 남루한 곳에 막 있는 게 이해가 좀 안 갔던 막 그런. 그렇죠. 네. 맞아요. 또 맞아요. 로망과 현실이 다른 경우들이 있죠. 맞아요. 배성인 씨가 노래 있잖아요. 별들이 아니야. 썩은 이거 아니야? 별들이 썩은 데는 홍콩의 밤거리. 아, 이거 디테일이 있었네.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 노래가 왜 나온지 알겠더라고요. 강 건너편에서 반짝반짝 LED 전광판들이 만든 풍경. 돈 주고는 못 살 절경이었거든요. 저는 또 가고 싶어요. 아, 그래요. 정말 홍콩의 야경. 홍콩의 밤거리가 너무 유명하죠. 맞아요. 예. 맞아요.
아 이게 확실히 똑같은 곳을 가도 한 분은 아 난 이런 게 좀 아쉬웠어. 한 분은 난 또 갈 거야. 맞아 맞아. 이게 맞아. 각자 취향에 따라 확실히 맞아요. 갈리는 것 같아요. 에이 야경은 여수죠. 야경은 여수죠. 맞아 아니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의 야경도 좀 많이 달라졌죠. 맞아요 맞아요. 그 뭐 홍콩은 하여튼 그 뭐 야경으로도 이제 유명한데 홍콩에서 가장 높은 빅토리아 피크라는 곳을 바라보는 네. 도시의 야경과 매일 밤 빌딩에서 레이저를 쏘는 홍콩 심포니 오브 라이트 이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아, 이걸 못 봤네. 맞아요. 빅토리아 피크 거기 올라가는 그 차 그 트램이 이제 최근에 약간 또 새로 바뀌었다고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어제 얻은 꿀팁인데 그 타시면 오른쪽에 앉아야 된대요. 예, 예. 오른쪽. 오른쪽에 앉으면은 이제 쫙 그 야경이 보인대요. 바로 옆에. 아. 예. 9857님이 20살 친구 4명과 홍콩 가서 클럽도 가고 진짜 좋았어요. 홍콩에서 먹은 육포도 맛있고 체리도 맛있게 먹고 딤섬도 최고. 아, 그럼요 그럼요. 어 맞아 여기 육포도 맞아 뭐 있었던 너무 유명하죠. 예, 유명한 거 있잖아요. 예, 아 기억난다. 예, 맞아 맞아. 그래 그래.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죠. 이런 아 들어왔어요? 예, 육포 오, 백화점에도. 맞아. 예. 이런 거 찾아먹는 맞아, 재미가 있죠. 홍콩 음식 그 중국 음식이랑 또 다르게 약간 맞아요. 이제 서양식이 된 약간 그런 중국 음식. 네네. 너무 맛있죠. 맛있고 여기가 하나 정말 좋은 거는 엄청 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맘먹고 가면은 선착순에 늦으면 늦는 거지만 이동 거리가 그렇게 안 길어요. 안 기니까. 그래서 예, 예. 움직이기 좋더라고요. 5998님이 저도 첫 해외여행지가 홍콩이었어요. 피크 트램 타고 올라갔던 빅토리아 피크의 야경 잊을 수가 아하. 없네요. 홍콩 매력에 빠져서 엄마 그리고 지금 남편이랑 연애 시절에만 네 번 더 갔었어요. 그치,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가까우니까 예, 쉽게 갈 수가 있죠. 맞아요. 예. 아, 재밌겠다. 8018님 저의 첫 해외여행은 중국 항저우였어요. 엄마가 갑자기 아프셔서 취소 불가 여행이라 대타로 엄마 친구와 갔었네요. 전날 심한 몸살이와 감기약을 왕창 먹고 약기운으로 다녀온 기억이 나요. 아이고.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예. 행간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즐거우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엄마 친구랑 취소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또 중국 항저우로 첫 해외여행을 가면은 생각보다 언어도 많이 안 통했을 거기 때문에. 전 아직 중국을 못 가봤거든요. 오, 중국 재밌어요. 예,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 여행지입니다, 중국. 나중에. 네. 예. 박민서 씨가 저는 첫 해외여행으로 코사무이라는 섬에 다녀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진짜 꿈꾸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기억이 좋으면 좋은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남편이랑 엄청 싸워서 울면서 왔어요. 여기 코사무이도 홍콩만큼 신혼여행으로 정말 유명한 곳이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사무이 너무 유명한 곳이잖아요. 네. 근데 도착하자마자 진짜 꿈꾸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 와. 아, 예, 그런 느낌. 예, 너무 낭만적이고 막 이렇게 좀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런 곳. 진짜 신혼여행지로 좋은데 아이고 울었대네요. 아이고 싸워가지고 마지막에 울고 끝나면 또 기억이 그러니까 맞아요. 왜 그랬어? 이럴 수 있어. 이런 경우 있어요. 네. 윤중인 씨가 제 첫 해외여행은 일본이었어요. 독도는 우리 땅 티셔츠 입고 갔었는데 그때는 참 용기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말할 수 있다. 독도는 우리 땅. 너 맞는 말이지만 이러고 가셨으면 여행이 아니라 누가 보면 투사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 그냥 뭐 티셔츠만 입었을 뿐인데 네. 그때 그 해외여행으로 일본을 갔다 오신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이제 맞아요. 가까우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의 일본이랑은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어요. 그때는 일본에 있는 모든 게 너무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가는 일본이었으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때는 그야말로 이제 메이드 인 재팬 일제라는 게 너무 예쁘고 뭔가 다르고 막 백화점에서 뭘 하나 사면 그 선물 포장이 너무 예쁘고 얘네들은 뭐 선물 포장만 30분을 한대 막 그런 거.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제 포장도 예쁘게 하고 뭐 서비스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때는 그 일본을 간다는 기분이 엄청 특별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아, 더 그런 게 있었겠네요. 예, 일본 음식에 선물에 그 제품에 뭐 그때는 뭐 진짜 일본 메이드 인 재팬만 찍혔으면 다 팔렸을 때니까. 네. 그 정도였군요. 그렇죠. 진짜 잘 나가는 일본이었었죠. 네네. 지금이랑은 굉장히 분위기가 다른. 좀 많이 다르죠. 네. 음식도 맛있고 편의점 음식 삼각김밥도 너무 그래서 일본으로 첫 해외여행 가신 분들이 많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진짜, 요즘은 이제 뭐 한 예로
뭐 모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밥통 사갖고 가잖아요. 그 밥솥. 네, 네. 근데 그때는 그야말로 일본 밥솥을 다 사갖고 왔었으니까 막 우리나라 네, 주부들이. 네, 네. 그걸로 딱 정리가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예. 이산호 씨가 제 첫 해외 여행은 신혼 여행으로 몰디브 갔던 거예요. 몰디브 가니 바다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셋째, 넷째, 조금 더 크면 결혼 20주년 때 꼭 몰디브 다시 가서 다시 리마인드 웨딩 하고 싶습니다. 아, 몰디브 가보셨어요? 아, 거기는 결혼을 안 해서 못 가봤어요. 거기 결혼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멀죠? 그렇죠. 몰디브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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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갈 예. 일이 없었네요. 예. 그래, 여기는 꼭 결혼하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느낌, 아니, 느낌이 항상 신혼여행으로 많이 가시니까. 왜냐면 시간 내기가 조금. 맞아요. 예. 그렇죠. 아, 좋을 것 같아요. 멀긴 멀 것 같아요. 야, 1940님. 제 첫 해외여행은 KBS 골든벨 최후의 2인이 되어서 중국으로 역사여행을 고등학생 때 가봤어요. 와. 아이고. 역사여행이었던 만큼 관광지가 아니라 진짜 우리 역사가 남아있는 곳들을 돌아보았는데 너무 의미 있고 뭉클했어요.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 관련 표식도 찾아보고요. 우리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는 분들의 모습을 보고 오면서 우리 문화를 잘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였어요. 아, 그렇죠. 야, 되게 특별한 여행이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네. 골든벨 최후의 2인이 돼서 그러니까요. 이거는 KBS에서 다 된 여행일 거 아니에요. 경비를. 심지어 더 좋네. 와, 이거는 아니 그 집안의 자랑이지만.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자료 화면도 다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2등 했었던. 고등학생 때니까 네. 또 그냥 슬쩍슬쩍 놀아도 되는데 아니야. 막 그 역사 의식 막 이런 걸 갖고 막 그 사명을 갖고 하나하나 보니까 더 가슴에 그쵸. 웅장한 뜻과 깊은 뜻을 진짜 역사 공부는 그래서 살아있는 공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다니면서 예. 느끼고 이런 거 정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의미가 다르죠. 맞아요. 예. 1907님이 싱가포르 처음 갔을 때 밖에서 껌을 씹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했는데 호텔 수영장에서 놀다가 직원이랑 눈 마주칠 때 입천장에 숨기가 바빴어요. 아, 수영장에서도 껌을 씹으면 안 되나? 예, 네, 거기 엄청 그 규정들이 많죠. 네, 입에 네. 있는데 아니 껌을 씹는 것 자체로도 벌금이요? 그러니까 몰랐네. 그런 그러니까 배트 아예 못 씹는 걸로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하여튼, 예. 하여튼 우리가 뭐 되든 안 되든 한테 싱가포르 너무 벌금이 이제 맞아요, 맞아요. 유명하니까 이제 괜히 긴장이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럴 예. 거예요. 오. 아 씹는 걸도 거리에서 아. 거리에서는 씹는 것도 벌금이다. 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또 긴장되죠. 아마 판매도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 그럼 팔지 말지 뭐. 아, 팔지 말고 또 그런 면에서 궁금한 건 1907님은 그런데도 이르락 물고 또 껌을 씹으셨네요. 그것도 또 재밌고. 자 영화 중경삼님의 OST 아, 왕비 몽중인 듣고 4부 준비할게요. 맞아.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치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저하정의 파워타임 워낙 누나 아 워낙 과정 누나 워낙 누나 아 워낙 과정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우리 여행갈래 다니엘 이승국 씨 함께합니다. 보는 라디오도 활짝 열렸어요. 두 분 네 지금 손 흔들어주고 계십니다. 하트도 네. 날려주세요. 들어오세요. 네 키스도 날려주세요. 네. 3콤보. 고윤주 씨가 싱가포르 가는 비행기에서 도착할 때쯤 껌 모두 수거해서 버려주십니다. 참 친절한 승무원님들. 대박. 그래 이런 걸 알려줘야겠지. 네. 아, 근데 비행기 서비스 차원에서 껌을 수거해주는 거는 되게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아, 여러분 이제 싱가포르에 딱 내리시면 이제 껌 씹고 이러면 다 벌금입니다. 그쵸. 자, 껌 주세요. 예, 그렇잖아.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야, 신기하다. 2927님이 제 첫 해외여행은 태국이었어요. 공항에 내리는 순간 드라이기를 입에 물고 있는 그런 느낌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하. 더워서. 그러니까 뭔가 열기가 훅 들어오는 그런 표현을 그쵸. 해주신 것 같아요. 그치. 드라이기를 입이 그 정도로 높구나 태국이. 글쎄 저도 가봤는데 네. 하여튼 더웠지만 네. 요즘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게 더워가지고 그쵸. 여름에는 그러니까 예. 아, 요즘은 우리나라도 동남아 날씨 다 됐다고 예,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거 좀 상상하면은 좀 비슷해요. 습하고 덥고 안선영 씨가 해외 첫 여행 괌이었어요. 친구들과 돈 모아 수십 가지 계획을 짜고 들떠서 출발했어요. 근데 괌 입국 심사 질문에 제대로 답 못하고 버벅거려서 한참을 공항에 있다가 나온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해요. 아이고. 맞아 이게 입국 심사에서부터 걸리면 진짜 백지장 돼 머리가 아찔해지죠 진짜. 아 근데 사실. 네. 이렇게 잘 이렇게 내성적이거나 아니 하여튼 겁이 많거나 왜 잘 말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렇죠.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패스트푸드점에서 뭐 시키는 것도 엄청 어려워하더라고요. 예. 전화로 주문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막 그러잖아요. 제 친구 중에 실제로 있어요. 전화로 예. 주문할 때도 못하거나 지가 시키고 배달해 주신 분이 오시면 야 받는 거 네가 받아라. 그러니까 막 그런데 네. 와 이런 입국 심사에서 말 진짜 이상하게 하고 막 이러면 긴장돼요. 긴장된다고. 맞아요. 맞아요. 예. 이주라님이 이제 얼마 있으면 김장철이잖아요. 요즘은 절임 배추도 많이 이용하던데 저희는 친정할머니가 배추를 심으셔서 배추 뽑기부터 김장이 시작돼요. 할머니 힘드실까봐 올해는 아이까지 학교 체험학습 쓰고 3박 4일 친정으로 김장 여행 갑니다. 이야, 이게 진짜죠. 진짜죠. 이야. 사실 예전에는 절임 배추 같은 건 있지도 않았어요. 요즘은 이제 주문을 하면 절임 배추가 다 절여서 이렇게 네. 오는데 예전엔 정말 김 배추를 뽑는 건 몰라도 네. 어렸을 때는 그 김장이 굉장히 큰 행사니까 네, 네. 트럭에서 내렸던 것 같아. 김장을 막 몇백 포기 하고 막 이러니까. 네, 네, 네. 예, 예. 와 근데 여기는 막 배추를 심으셔서 뽑기부터 대박이다. 시작이 되니까. 네. 우리 다니엘은 김장 체험 없겠죠? 아니 저 한번 했었어요. 한번 했었는데 우리 다니엘 진짜 리스펙. 아유 아닙니다. 예. 한번 근데 저도 제대로 사실 못했던 것 같고 아주 간단하게 이제 봉사하는 차원에서 예. 한번 같이 했는데 와 옆에 계셨던 그 아주머니들은 정말 솜씨가 와 장난 아니세요. 진짜 예. 다 막 금방금방 하시고 했는데 예. 굉장히 감탄했던 기억이 나요. 그 대신 다니엘 오기 전에 이미 배추는 절여져 있었을 네네네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작업이 또 엄청나요. 맞아요. 배추 다 씻어서 소금에 해서 그걸 네. 다시 씻어서 물기도 빼야 되고 근데 그거를 이제 요즘은 절임 배추를 또 파는가 봐. 그 과정이 생략된다는 거군요. 와, 그런데 이제 일이네. 또 아니신 분들은 배추부터 사서 또 절여야죠. 와 진짜 예전에는 네. 네. 하여튼 그 굉장히 큰 행사였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동네 사람들 친척들 다 와가지고 거의 뭐 잔치같이 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요즘은 또 김치를 많이 먹지도 않거니와 많이 해봐야 뭐 20포기, 40포기 막 있겠죠. 그리고 아예 시켜 먹는 것도 이제는 대중화가 많이 됐기 그치, 때문에 그치. 사오고 시켜 네. 먹고 하기 때문에 많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아 참. 우리 승국 씨는 김치 해봤어요? 해봤어요? 저는 제 머릿속에 막 딱히 없는 거 보니까 어렸을 때 관여를 안 하진 않았을 텐데 집에서도 별로 안 했나 보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치, 그치. 네. 요즘 김장하는 가족들 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기억나는 게 제가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동안 스페인에서 봉사했을 때 그때 한참 이제 한국에 다시 좀 관심이 생기면서 관련된 책도 보고 했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한국 요리책 같은 독일말로 돼 있는 요리책을 봤는데 김치 한 번도 맛을 못 봤는데 이제 궁금하니까 만들어 봐야겠다 했는데 그 레시피 정말 말도 안 됐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양파 3개를 예. 썰어놓고 뭐 마늘 넣고 소금 뿌리고 3일 동안 냉장고에 넣는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게 김장이야. 그래서 뭐 고추 파우더 조금 뿌리고 그래서 예. 3일 만에 꺼냈는데 진짜 냉장고에서 냄새가 그래서 아니 이거 먹는다고 해서 굉장히 좀 한번 대실패했던 기억이 나요. 그럴 수 있어. 충분히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반대로 있어. 우리가 또 외국 음식을 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그렇죠. 맞아요. 예. 그렇게 어쩌다 보다가 퓨전 로컬 푸드가 탄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
2304님이 제 첫 여행은 17년 전 태국 파타이야였어요. 오. 바닷가를 갔더니 옥수수를 팔면서 현지인이 한국말로 강원도 잘 옥수수 그래요. 태국에서 아, 17년 전인데 와 어, 태국에서 먹는 강원도 잘 옥수수 어, 귀한 걸요. 야, 야. 근데 네. 태국 파타야에서 옥수수 먹으면 맛있겠다. 네. 아, 근데 그것도 강원도 잘 옥수수 강원도 잘 옥수수.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 볼게요. 두 번째 사연은 천재 이승국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넵. 익명을 요청하신 절교할 뻔한 여행님의 사연입니다. 정말 자아가 강한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했어요. 와, 이래서 MBTI가 16가지나 되고 성향 맞는 사람끼리 어울려야 하나요? 저를 포함해서 제 친구들은 모두 자아와 자기주장이 엄청 강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하필 취향도 가지각색이었죠. 승국아, 너 지금 이걸 숙소라고 찾은 거야? 지금 여기서 잠을 어떻게 자라고? 여행 가서 잠자리 불편하면 하루 종일 최악인 거 몰라? 아, 야 근데 하루에 세 끼나 먹어야 돼? 나 하루에 두 끼만 먹는데? 여행 가서 돌아다녀야지 무슨 맛집만 가. 다니엘 지금 장난해? 원래 여행은 먹자고 떠나는 거야. 너 여행 안 다녀봐서 모르는구나. 야 됐어 때려쳐 때려쳐. 이렇게 시작부터 우당탕탕 난리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제주도 가서도 동쪽이 좋다 서쪽이 좋다 빵집 가자 귤 따는 체험이나 하러 가자 돈 있으면 숙소에 쓰자 아니 그 돈으로 차라리 먹자 아주 난리였어요. 김포공항에서 바로 절교 선언할 뻔했는데 되게 웃긴 건 제 친구들 나름 쿨한 면모가 있어서 얘들아 이번 여행도 즐거웠다 다음에 만나 오케이 못하던 얘기는 전화로 해 아이 이러고 헤어졌어요. 겨울엔 강원도에 가자고 하는데 이 친구들 데리고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될까요? 그리고 세 분은 돈이 있으면 좋은 숙소에 쓴다 무조건 먹는 데 투자한다 어디에 가까우세요? 제 친구들 이걸로 피 터지게 싸울 뻔했거든요. 세 분의 의견 너무 궁금해요. 사연 보내주신 절교할 뻔한 여행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아 보통 이렇게까지 안 맞으면 여행을 안 가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하다. 안 맞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다 여행 전에 좀 합의를 보지 않나? 보통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은 이번엔 이렇게 할 거야. 색깔을 가기 전부터 정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저 신기한 건 이렇게 하고 헤어질 때 너무 쿨하게 잘 헤어졌다는 게. 그러니까 또 이런 맞아요. 게 사실 뭐. 네. 진심으로 뭐 화가 나진 않잖아요. 아,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 다니엘 마음대로 해. 이러면서 화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 맞아요. 아, 쟤랑은 진짜 앞으로는 안 되겠다는 경우가 있고. 야, 다니엘 지금 넌 무슨 두 끼? 야. 하루에 네 끼를 먹어도 모자랄 판에 쟤는 두 끼? 어우. 그쵸, 이러면서도 그쵸. 아무런 앙금이 안 남는 또 사람이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가 격렬하게 오고 갔다는 건 정말 그냥 친구들이야.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즐거웠던 거지. 거고죠. 그 싸움도 어느 정도 즐기는 편인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약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별로 안 친한데 밥 먹자고 해요. 아니면 커피 먹자고 해요. 그럼 나갔는데 그냥 그 시간이 뭔가 약간 아깝게 느껴지고 그래, 뭔가 그렇죠. 깊이도 없고 했는데 힘들어. 자꾸 다음 얘기 생각에 피곤한 맞아. 거야. 약간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야. 맞아요. 근데 맞아. 끝나고도 다음에도 밥 먹자 했는데 아닐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맞아 맞아. 뭐 만나갖고 야, 넌 진짜 무슨 이런 데 잡아. 뭐 어쩌고 했지만 그래도 같이 수다 떠보는 게 재미있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우리 이승국 씨는 굳이 돈이 있다면 네? 이제 좀 숙소에다 좀 쓸까, 좀 먹는 데다 쓸까. 저는 뭐 여러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먹는 거에 큰 메리트를 두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행 가서 그 둘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먹는 것 쪽에 투자할 것 같아요. 왜냐면 숙소에서는 어차피 많은 시간을 보낼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잠잘 수 있는 환경과 뭐 씻을 수 있는 어느 조건 기본 조건만 돼 있으면은 잠깐 쉬고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먹을 때 좀 풍족하게 왜냐면 전에 여행을 할 때 한번 돈을 아껴 써본다고 먹는 거에도 인색하게 한번 돌아다녀 봤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갔다 와서 미련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 아, 그건 먹어볼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지. 실제로. 먹어야지. 그러니까. 뭐하러 가 여행을. 그러니까. 내가 숙소에서 막 둥꾸 부리고 새우잠 자는 것만 아니면 기본 숙소만 되면 먹는 거에는 외국 나가서 먹어야 된다. 그렇죠. 생각 들어요. 나는 저도 사실 막 평상시는 막 먹는 거 크게 신경 쓰는 사람 아닌데 저도 여행 갔을 때는 먹는 게 좀 더 예,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숙소는 진짜 승국이 말한 것처럼 그냥 잠만 자고 예, 밖에 나와서 뭐 그냥 돌아댕기고 하면은 먹는 게 훨씬 더 예, 좀 더 그리고 잠은 한 번만 자지만 밥은 최소 세 번 먹잖아요. 그쵸? 맞아요. 예. 아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막 좋은 펜션 같은 거 잡아서 거기서 이제 막 또 맛있게 해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그렇지만 또 막 돌아다니는 건 먹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먹으면서 즐거운 거잖아요. 맞아. 또 여행이 또 먹는 여행이야. 그리고 뭐, 그 같이. 음식들이 거기에서만 나는 향과 맛들이 있잖아요. 그치. 한국에서 따라해서 만든다고 예. 해도 거기서 그분들의 문화 속에서 먹는 맛이 다른데 그러니까. 숙소는 어딜 가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그쵸. 저는 먹는 쪽에 확실히 몸이 기우는 것 같아요. 전성용 씨가 우리 와이프가 보낸 사연인 줄 알았어요. 그 와이프 베프들이랑 5년 전 제주도 다녀온 후 지금까지 안 만나고 있어요. 통화만 해요. 만나면 안 만난다고. 이러신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행 같은 데 갔을 때 그 스타일이 확 나오니까 맞아요. 아, 두 번 다시 가면 안 되겠다. 뭐 그거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성향이. 서로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여행만 안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김연희 씨가 저희 삼총사도 여행 갈 때마다 싸워서 이젠 모든 결정할 때 사다리 타기 해요. 아, 이것도 괜찮네요. 예예. 결과를 맞아요. 존중하기만 하면 그치, 되니까. 그치. 예. 그렇죠. 주혜성 씨가 저는 숙소는 무조건 좋은 데로 가요. 특히 외국 갔을 때요. 뭔가 호텔에서 자면 보안이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무조건 호텔로 갑니다. 아, 이것도 또 필요하겠다. 맞아요. 예. 보안은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우선순위 드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러니까 숙소에 돈을 안 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천막에서 잘 수는 없고 그쵸. 그 비중을 물론 이제 여유가 되면 좀 숙소도 좋고 먹는 것도 좋고 이러면 좋지만 네. 예. 굳이 그러니까 또 누구랑 가느냐에 따라 다르죠. 친구들이랑 우르르 갈 때랑 맞아요. 또 연인이랑 갈 때랑 맞아요. 또 다르겠죠. 부모님 모시고 갈 때랑 그쵸? 또 네. 네. 김지영 씨가 유럽에서 배드버그 보고 식겁해서 숙소 정성껏 후기 찾아보면서 예약해요. 말만 들었지 배드버그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아, 근데 이런 버그는 다 있지 않을까? 그러게 어떤 걸 보셨는지 지금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유럽은 정말 오래된 곳이 많으니까 아니 뭐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아우 싫어. 하여튼 잘 해야겠죠. 그렇죠. 네, 일부러 약간 오래된 숙소 찾는 재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가면 예를 들면 예. 옛날 성들 있잖아요. 네. 성들이 많은데 거기서도 숙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 거기 들어갈 때는 진짜 완전 오래된 열쇠로 그 문을 열어야 되고 예,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즐기면서 하면은 사실 되게 재밌어요. 예. 그러고 전 오히려 재밌겠네요. 예, 물론 근데, 뭐 어떤 그런데 이제 벌레가 나온다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은 좀 별로죠. 예. 근데 아니면 그런 진짜 그런 건 약간 모험 여행 같다. 네. 그냥 이런 개념으로 그냥 떠내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아주 열린 마음으로 예. 옛날에 진짜 이러고 살았을 거야. 그렇죠. 전수진 씨가 저는 어릴 땐 먹는 걸 신경 썼는데 나이 드니까 숙소가 무조건 편해야겠더라고요. 먹는 거는 포장해오고요. 아, 포장이 있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친구끼리 네. 또 사갖고 와서 또 호텔에서 한잔하면서 먹는 것도 너무 좋죠. 맞아요. 어디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 여행할 때는 네. 좀 돈을 좀 평소에 모아서 좀 쓰는 쪽이. 저는 예, 그쪽에 예, 한 표 던집니다. 쪽이, 그쵸? 네. 정양현 씨가. 저는 해외 나가면 특히 그 나라 과일을 꼭 먹어봐요. 과일은 못 들고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숙소보다 과일이요. 그래.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 과일도 싸고 신선하고 하니까 과일을 많이 사. 근데 꼭 끝 올 때까지 잘 못 먹어서 냉장고에 그쵸, 계속 그쵸.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른 거 먹을 것도 너무 많으니까 꼭 다 못 먹어.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억지로 넣어 먹으면 배탈 나고. 예. 꼭 과일 욕심이 있죠. 그렇죠? 한국은 또 과일 좀 비싼 편이니까 사실 뭐 유럽이나 맞아요. 이제 동남아 가면은 진짜 맞아요. 실컷 먹고 올 수 있으니까. 예. 조유리 씨가 저도 성향이 정말 안 맞는 친구가 있는데요. 대신 이 친구랑 입맛은 기가 막히게 잘 맞아요. 좋아하는 음식이 너무 잘 맞아서 성격이 달라도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기분 풉니다. 한나라도 맞으면 여행이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와, 근데 대부분
그 입맛이 맞으면 이게 좀 맞는데 성격은 안 맞는데 입맛이 맞네. 이래서 인간관계는 참 다양하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맞아서 정말 풀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야, 근데 성격 맞는데 입맛이 안 맞잖아? 멀어져. 아, 맞아요. 멀어질 것 같지 않아요? 같이 밥 먹을 수 먹으니까. 심지어 야, 각자 먹고 여기서 만나 이렇게 되면 그게 뭐야. 밥 먹고 커피만 같이 마실 수도 없고. 손지연 씨가? 저는 배낭여행 가서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숙소에 묵은 적이 있는데 마치 제가 1800년대로 타임슬립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인상이 크게 남았어요. 이거는 진짜 행운이다. 저 해보고 싶다 이거. 그래 해보고 그쵸. 싶다. 네. 그쵸? 네. 이런데야말로 좀 그런 게 나올 수 있겠다. 한국은 이제 템플스테이 있는 것처럼 독일이나 그러니까 유럽 다른 지역에서도 그냥 뭐 수도원에서 그냥 잠깐 머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우리 어머니도 가끔씩 약간 좀 지쳐 있을 때 그런데 자주 가세요. 근데 정말 좋아요. 거기서 그냥 좀 조용하게 밥도 먹고 주변에 이제 우리는 숲이 많으니까 숲에서 산책하면 진짜 15분만 산책해도 사람이 다 달라져요. 정말 대박이다. 충전이 돼요. 아, 그리고 정말 농담이지만 이 수녀원에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숙소에 가서 밤에 새벽에 갑자기 한쪽 방 끝에서 오 해피 데이 근데 울려퍼져 오 해피 이러면 진짜 너무 홀리하다, 재밌겠다. 홀리해. 너무 재밌겠다. 우피 골드버그 나오고 너무 재밌겠다. 자, 광고 듣고요. 와, 야. 지금 흐르고 있네요. 야, 감사합니다. 이거 나오네. 이야. 7850님이 저는 조식 석식 잘 나오는 호텔 갈 거예요. 무조건 1석 2조. 아하, 뭐 잘 쉬고 잘 먹고. 아, 좋죠. 이게 여행의 뭐 묘미죠. 그렇죠. 예. 네. 자, 끝곡으로는 정말 홀리하게 영화 시스터 액트의 OST 오 해피데이 들으면서 우리 다니엘과 이승국 씨하고 인사할게요. 아, 금요일 정말 그냥 요일만으로도 너무 좋잖아요. 그럼요. 네. 네. 해피데이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에러.